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요청해주셨던 룸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보다 방에 뭐가 없어요. 뭔가 채우고 찍으려고 하다가 이러다가 1년이 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더 더러워지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방 오는 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현관이고요. 여기 아파트예요. 아파트로 이사 오니까 좋은 게 있다면 이렇게 제 신발장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발장이 없던 건 아니고 좀 정리할 곳이 없어서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나갈 때마다 신발을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구두 같은 거는 이런 거 넣으면서 보관을 하고 밑에는 뭐 나이키 슈즈 뭐 이런 식으로 꽤 진해갔죠? 이렇게 들어갈게요. 저쪽에는 거실이고, 이쪽으로 가면 제 방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신발 해놨는데, 저희 가족들은 안 신고,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제방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좀 택배가 오거나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것들을 저기다 둬요. 치워야 되는데 아직 안 치운 거고, 저거는 요가 매트. 이거는 폼롤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와이에서 사온 조개인데 그냥 걸 데가 없어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제 방이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가장 먼저 방 뒤쪽에 이쪽 부분을 제가 활용을 한걸 보여드릴게요. 멀리 조금만 오면은 방 뒤에는 이렇게 방문을 평소에 열고 있으니까 저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케아 좀 액세서리 보관함 같은 걸 걸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틀 전에 설치를 해서 아직 액세서리는 안 걸어둔 상태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파운데이션 리뷰할 때 밤에 찍으려고 링조명. 사실 한 번도 아직 안 써서 모르겠고 저거는 체중계. 이 안에 이제 저기에 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케아 선반인데요. 이게 제가 예전 집에도 있었는데 진짜 쓸모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선반은 제가 갖고 있는 명품 백들을 저기다 넣었어요. 파우치에 넣어놔도 되는데 파우치에 넣으면 사실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다 놨는데 살다 보니 많아졌네요. 제가 이사를 오면 화장품 둘 데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서랍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서 샀는지 까먹었는데 그냥 플라스틱 수납함을 해서 뭐 섀도우면 섀도우, 쿠션, 쿠션 이런 식으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아크릴함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초점이 너무 안 잡혀서 등을 잠깐 켰습니다. 저도 정리함을 좀 많이 샀는데 이거는 그냥 빈박스 올려뒀고 아무튼 가방 밑에 이 아크릴함이 넣어둘 게 없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바로 밑에 서랍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컨실러나 헤드폰, 이게 뭐지?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 작업실에 있어서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보면은 제가 수납을 되게 많이 샀는데 둘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촬영하려고 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좌식으로 쓸 책상인데 이거 진짜 잘 썼어요. 제가 이거 딜 떠가지고 10,000원 후반에 샀는데 이 부분에 딱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할때 진짜 편해요. 저렴하게 산것 치곤 괜찮은데 친구들이랑 놀러 왔을 때뭐 먹기에는 살짝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불을 켜고 끄는 게 있고 방 온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상 버튼. 이렇게 보면은 우리님 정말 예쁜 거 알아요. 이번에 이거 에이지 투애니스에서 선물해준 그건데 아빠가 꽂아놨나 그래서 그냥 두고 있어요. 이거를 끄면 불이 꺼집니다. 조금이나마 분위기 있게 불을 끄고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바구니. 이런 거는 이제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들을 다 넣어놔요. 일단 매번 어디다 두는지 까먹는 지갑. 이거는 새로 샀던 목걸이고, 뭐 안대, 쿠션, 뭐 이런 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놓고서 나중에 나갈 때 챙겨요. 여기는 그냥 제가 쉴수 있는 좀 누워서 쉬거나 TV를 보려고 방이 좀 길어서 침대랑 나눠놨어요. 용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쪽에 거울이 있고요. 이쪽에 조개, 저거는 하와이에서 사온 거예요. 여기에 귀여운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좀 방이 길어서 조명을 양쪽에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케아 조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가게에서 쓰다가 조명이 좀 많아서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 스팀 다리미나 빔박스들. 이 거울은 이번에 네이버에서 10만 원 정도에 샀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대신에 좀 저기가 창문이라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카메라엔 이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화장실을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쪽 화장대 같은 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문을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하와이에서 사온 설리반이랑 이거는 싱가포르 유니버셜 시티에서 사왔던 슈렉이랑 슈렉 당나귀. 저건 핸디형 청소기고요. 이 물병은 이번에 마니또 동생이 준 건데 헤이라는 곳에서 파는 것이었나? 근데 물병인데 뭐 꽃병으로 써도 되고 저는 그냥 얘 물 줄 때 쓰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실내에서도 잘 자라나서 키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거울이 깔끔하네요. 요 선반도 이케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면은 화장품이 들어있는데 아직 쓰지 않은 것들 조금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 카메라 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샀던 멀티탭인데 이거 말고 저쪽에서 쓰는 멀티탭이 더 좋아요. 이거는 저거 누르면은 전원이 다 나가요. 그래서 충전기나 아무래도 저 방이 조금 넓으니까 이쪽에서도 뭐 급할 때 충전하려고 친구들 충전하라고 충전줄을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 제 원래 카메라는 밖에 있고 저거는 뷰티 찍을 때 그 배터리, 이건 오디션 캠, 약간 광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서브 카메라, 지금 쓴 것도 서브 카메라예요. 이런 식으로 립이 났는데 뭐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통통 비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러그는 이케아 거예요. 이케아 건데 장모라서 좀 크잖아요, 방이. 한 2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25만원? 자, 이쪽으로 보면은 저 TV는 55인치인가 그래요. 저는 좀 집순이에다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TV로 넷플릭스, 뭐 티빙 뭐 다 연결되더라고요. LG라서 아직은 불편한데 어쨌든 잘 써보려고 이번에 보고 있고, 저거 밑에는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에서 샀는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이번에 노트북 사고 빈박스고 위에 가장 중요한 리모컨. 리모컨은 꼭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놓고 오른쪽은 책이고요. 이 왼쪽은 그 요가링인가 그거. 저거 제 시믹스에서 샀는데 완전 조금 별로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들이, 여기는 레깅스, 여기는 상체에 입는 옷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최근에 그림을 가끔 그려서 그림을 놨어요. 평소에는 저 셋톱박스가 가리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원래 뭘 두다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산 강아지에 관한 책들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애정하는 바디럽 빈백이고요. 하나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샀어요. 얘를 치우면 저기에 이제 좀 가벼운 이불이 있고, 이거는 선물 받아서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온수매트 밑에다 두고, 저기 멀티탭이 있어서 뭐 TV나 온수매트 아니면 절로 가는 전기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아, 이거 파티션이다. 이 파티션은 그냥 사서 저렇게 끼우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공간을 나눠주는 느낌이 좋아서 괜찮더라고요. 저거 왼쪽 오른쪽 지금 두 개 끼워놓은 건데 개당 10만원쯤 했는데 진짜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아 진짜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구나를 느꼈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 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나무 색깔은 전부 다 오크색으로 맞췄어요. 뭔가 나무여도 좀 색깔이 달라지면 너무 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원목은 전부 다 오크 색상으로 맞췄습니다. 약간 밝은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빈백 요 안쪽으로 침대가 있는데요. 이 침대는 제가 예전에 샀던 그 시몬스 침대라서 애초에 좀 매트리스가 높아요. 매트리스 위에 이불은 이케아 거고, 여기는 제가 이제 입는 잠옷을 영상 찍으려고 개어놨습니다. 원래는 거의 막 여기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책상이 있는데요. 책상 되게 예쁘죠? 이거 책상 비싸게 샀어요. 거의 뭐 배송비까지 한 90만원 준 것 같은데, 이 의자도 그렇고 저기에 조명이랑 이 뭐라 해야 되죠? 옆에 저 작은 책상 같은 거 다, 이런 거 다 마켓비에서 샀는데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이제 마켓비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비추하고 싶어서 이거는 진짜 영상을 찍게 되면은 꼭 한번 언급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혹시나 뭐 서비스나 고객 대응 이런 걸 바라는 분들한테는 마켓비는 진짜 비추하고 싶어요. 구입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뭔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여기에 화장품이 있으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트레이를 하나 사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위쪽에는 뭐 브러쉬나 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는 뭐 섀도우나 블러셔, 그리고 밑에는 파우치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 앉아서 화장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저 쉬폰 커튼을 쳐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야경이 되게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은 저쪽 아파트 거실이랑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쳐놓고 살고요. 제가 제 방이 되게 썰렁하다고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 책상이 생각보다 넓으니까 뭔가 깨끗하게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둘 곳도 사실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이건 자라홈, 이거는 H&M 홈에서 산 건데 저희 아지 사진 껴놓고 싶어서 샀는데 아직 인쇄를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창가에도 뭐 둘 수 있는데, 이건 좀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 커플 사진이랑 하와이에서 사온 번호판,
이렇게 보면 이 달력은 이번에 사촌 언니가 선물해줘서 디피상 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자라홈에서 산 디퓨저예요.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디퓨저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산 건데 요새 자라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비를 해두고 있어요. 향은 약간 중성적이라서 머리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이거는 공병인데 아직 채우진 않았고 그래서 요거는 제 맥 파우치인데 이걸 안 넣어놨네요. 이거는 제가 저번 방부터 쓰던 공기청정기예요. 삼성 거고 예전에 엄마 핸드폰 사드리고 받았던 거예요. 완전 뽕을 뽑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침대만 있으면 사실 핸드폰도 올려둬야 되고 뭔가 이것저것 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놓은 거예요.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저 조명은 선물 받았고 이것도 마켓비에서 산 거예요. 조명은 사실 가격 대비 되게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마켓비를 다시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미국 가서 샀던 애플 매장에 파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저거 항상 켜놓고 떼깔룩님 채널 들어가서 노래를 맨날 재생을 시켜요.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머리끈이랑 머리띠를 주고 이거는 현재 제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 중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지 흔적. 우리 아지 예전에 신던 신발이랑 마지막으로 제가 입혔었던 옷. 그리고 우리 아지 털. 너무 예쁘죠? 여기에는 제가 두 달을 기다려받은 우리 아지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는 이번에 아리따움 선물해서 들어있었던 핫팩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좀 이렇게 세워놨어요. 원래 여기에는 꽃을 두려고 했는데 제 방이 햇빛이 안 들어와서 꽃을 옆에서 재우기에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빈 공병이고 이 접시나 이 털 같은 거는 전부 다 H&M홈에서 구입을 했어요. H&M홈에 가면 이런 식으로 방석 커버를 팔아요. 방석 커버를 그냥 올려두고 이렇게 위에 해놨어요. 겨울이 지나서 좀 치워야 되긴 하는데 저희 아지가 여기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서 안 치우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제가 잡니다. 제가 방이 좀 썰렁하고 넓다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되게 길어요. 방이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데 제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아파트 처음 왔더니 아파트 천장에는 에어컨도 달려있더라고요. 여기 등도 있고 저기에 좀 촌스러운 저걸 지금 제가 가릴까 하다가 뭐하러 가려 평소에 열어두고 사는데 하고 그냥 저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전부 다 붙박이장인데 제 짐이 어디 간지 궁금하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붙박이장. 저 위에는 난방이나 뭐 맨투맨 이런 식으로 면인데 약간 두껍거나 긴 것들을 놨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니트. 살다 보니까 니트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앞쪽에는 약간 베스트, 뒤에는 가디건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잘 보면 저 밑에 바지, 겨울 바지도 접혀있는데 붙박이장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니까 뭔가 옷 사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어요. 이 옷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붙박이장은요. 위에 뭐 프로아나 약간 가죽 가방들을 놨어요. 이거는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꺼냅니다. 여기에는 원피스가 있는데 원피스가 꽉 차서 다른 쪽에도 있어요. 밑에는 속옷이고 뭐 이쪽에는 추리닝, 여기는 그냥 바지 입던 것들 모아놨고 여긴 청바지, 여긴 니트바지, 여기는 검은 바지 그런 식으로 놨는데 이쪽에 걸도 달려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넥타이 걸어놓는 거에는 끈이나 벨트 같은 걸 걸어뒀어요. 동생이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천재라고 칭찬했어요. 세 번째 붙박이장은요. 위에 청가방이나 아니면 좀 납작한 가방들을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이번에 에이블리 진행하면서 했던 옷들이나 아니면 긴 코트가 옆에 안 들어가서 원피스랑 막 넣어놨는데 밑에는 이 머플러나 목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양말인데 이 옷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보리나 베이지 옷들을 걸어놨어요. 제가 또 이런 색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최근에 샀던 옷들, 밑에는 면티들을 전부 다 걸어놨는데 옷이 많긴 많나 봐요. 이 밑에는 귀마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새로 산 니트나 좀 니트가 다 안 걸려서 이쪽으로 옮겨놨고 이건 뭐지? 패딩을 그냥 꾸겨놨어요. 쿠션이 너무 많아서 쿠션도 넣어놨고 보면은 이것도 제가 예전에 쓰던 쿠션인데 빈백이 있는데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저것도 넣어놨어요. 왼쪽에는 코트랑 밑에 베개. 그래서 이렇게 붙박이장 덕분에 제 방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씻으러 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대부분 열어놓고 살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일단 이쪽에는 코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모자를 접어놨어요. 코트 요새 나가는 일이 없어서 입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쪽은 이제 아우터들. 얘네들은 좀 뚱뚱한 애들 패딩이 있고요. 여기 또 제가 앉아보는 패딩이 있죠. 걸어놔야 되는데. 이쪽 밑에 전부 다 잠옷을 놓았어요. 나오자마자 입으려고 잠옷을 다 개놨는데 저 패딩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잠옷들이 있고, 여기 밑에는 이제 자켓인데 좀 짧은 애들 있잖아요. 반코트. 그런 애들이랑 막 핸드메이드 코트, 반코트, 아니면 그냥 자켓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가 수납지옥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 뭐 왼쪽, 오른쪽 여긴 잘 안 쓰고요. 이 의자, 이거 2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뭐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걸 꽂아놨는데 꽂아놓고 바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밑에는 그냥 쓸데없는 거고, 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정리 안 해놓고 저 밑에도 막 열리고 수납할 때가 진짜 많아요. 이쪽을 보면은 제가 이제 스킨케어 때 쓰는 제품인데 이런 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제품들이고 여기는 앰플, 선크림, 밖에 약간 삐용 소리가 나네요. 이거는 머리띠, 미스트, 그리고 이거는 빗. 제가 좀 빗는 걸 좋아해서 머리빗이 어디에나 있어요. 이거는 떡 쪘을 때 쓰는 노세범이랑 브러쉬. 그리고 이거는 다이슨에 바꿔 끼는 애들이고요. 저 빨간 지갑은 혜인이 건데 어쩌다 보니 제 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권이나 외국에서 사용했던 돈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 만 원이 있나? 만 원이 있나요? 급할 때 쓰는 건데 만 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엄마 뭐 시장 갈 때는 그럴 때 드리고. 이건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 컵받침인데 그냥 제가 반지 두는 걸로 써요. 제가 액세서리를 아직 정리 안 해서 최근에 샀던 것들만 여기다 두고 있고요. 이 사람은 하와이에서 산 자석이고 이건 목걸이인데 최근에 하는 목걸이들. 이것도 정리를 안 해놔서 원래 쓰던 목걸이는 지금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로션, 뭐 패드 이런 거 선물 받은 거 뭐 두고 여기는 샘플 나중에 여행 갈 때 쓰려고 샘플 넣어놨어요. 새 것들 사실 뭐 별거 없죠. 이렇게 가운데를 열면 또 제가 향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향수를 이렇게 뒀습니다. 맨 위에는 새 거, 뭐 밑엔 잘 안 쓰는 거. 동생이 정리를 도와줘가지고 그냥 정리한 대로 이렇게 살아요. 이제 이쪽에 제 사진이랑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테이프가 없어서 일단 저기 끼워놨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환풍기. 요거는 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의미 없이 화장실이 엄청 커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면대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세면대를 처음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변기가 있고요. 여기 씻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넓은 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욕실이 이렇게 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욕실이 좀 커요. 욕실에 들어오니 목소리가 약간 울리네요. 문을 닫으면 여기 또 수납 천국, 수납지옥, 수납천국. 여기 이제 뭐 휴지나 여기 이런데 마스크팩, 여기는 새거 뭐 바디샴푸나 치약, 로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수납천국이에요. 대박이죠? 생리대나 칫솔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빨래 바구니. 여기 수건도 있고요. 이제 여기 마스크팩을 전부 다 세워뒀어요. 이 칫솔 누울 거지?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제 좀 자그만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샘플도 있고 머리에 쓴 헤어 에센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에센스나 샴푸, 로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 드라이기는 엄마 전용 드라이기. 엄마가 저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제 거가 아니라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하나 거겠죠? 이거는 인공 눈물. 눈이 너무 뿌연 때 여기 와서 인공 눈물 눈에 가득 넣고 헹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엄마가 여기서 사용하는 스킨케어들이에요. 저도 쓰고 엄마도 쓰고 그런 것들. 여기는 머리 수건. 제가 예전에 헤어 수건 추천한 적이 있는데 머리 돌돌 말 때 쓰는 건데 요즘에는 욕실 옆에 드라이기가 있어서 안 써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빗. 빗은 항상 눈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계속 빗어줘야 되거든요. 손 씻을 때마다 빗어주는 필리밀리 빗인데 이거 너무 좋아요. 이 밑을 보면은 이건 에어 샤워라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본 건데 여기 올라가면 바람이 올라와요. 있으면 뭐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막 자주 쓰진 않고 여름에 좀 시원하게 쓸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있고요. 이제 여기는 칫솔. 칫솔, 살균기. 그리고 이거는 이 헹구는 건데 이거는 선물 받아서 이거랑 이제 이 전자 이거 쓰는데 전자 쓰느라고 쟤는 안 쓰고 있어요. 치약 두고 이걸로 이제 무선이라서 쟤네 충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꽂아놓고 이제 전기를 써야 된다. 그럼 발로 얘네를 누르고 사용합니다. 여기는 세면대고요. 뭐 여기 폼클렌징. 세수를 여기서 많이 해서 폼클렌징을 여기다 두고 이제 손 자주 씻어야죠, 비누. 그리고 여기에는 위에는 이제 뭐 헤어나 엄마가 쓰는 클렌징 티슈, 로션. 바디 로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화장 지우고 팩 아니면 솜 같은 걸 갖다 놨어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이나 포레오. 이쪽을 보면은 변기 위에라서 저거는 제가 디퓨저 만들었던 거고 빈 휴지심과 이거는 체림님이 그 만드셨던 건데 화장실에서 냄새 날 때 뿌리면 수평 나고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저거는 뭐 화장실 청소인가요? 휴지가 있고
이쪽에 욕실이 좀 씻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이거 이번에 사서 설치해놨어요. 여기는 바디에 관한 거고 이건 헤어에 관한 거예요. 욕조가 이렇게 있는데 욕조 딱 한 번 써봤습니다. 욕조 한 번 쓰니까 네, 좀 뭔가 핸드폰을 올려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샀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저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샀던 입욕제고 여기서 씻는데 거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방에서 쓰던 예전에 8,000원인가 주고 산 저 거울을 저기다 걸어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샴푸, 린스, 폼클렌징을 두고 샤워 타월이 여기 걸려있고 요거는 씻는 샤워기예요. 씻다 보니까 바닥이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무판을 샀는데 너무 커서 여기 약간 접혀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씻어야지 안 미끄러집니다. 욕실이 진짜 넓죠? 아, 욕실이 왜 이렇게 넓어? 싶을 정도로 욕실이 좀 넓어요. 유독 이 욕실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차라리 방이 더 크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욕실이 있고요. 사실 여기 신발도 귀여운 애들로 샀는데 거의 안 신어요. 사실 이 욕실은 거의 엄마랑 둘이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나갈 때 머리 만질 때나 마지막으로 거울 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을 보면 이런 느낌? 지금 딱 이게 밤에 봤을 때 느낌이랑 제일 비슷해요. 이 노란빛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되게 제 방은 항상 그랬어요. 옛날 방도 잠이 잘 왔고 지금도 그냥 잠이 잘 오는 그런 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TV 보면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 방입니다. 자, 이렇게 제 방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방이 진짜 뭐가 없어요. 아마 제가 다음에 방 컨텐츠를 하면 방 꾸미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방에 막 포스터도 두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뭔가 요즘 사는 게 바쁜지 아니면 제가 귀찮은지 나이가 들었는지 취향이 바뀌었는지 저번 방과 다르게 뭔가 다 보관하고 좀 안 보이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 방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제품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씻으러 가볼게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